자,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죠. 배너사가 오늘 엔딩을 보고 싶은데 볼수 있는 날이 올지나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멤버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우리 호건이는 한번 빠져야겠지? 눈치껏 알아서 빠져야지, 호건아. 아이템 끼고 싶은 거 있나? 딱 돼. 자, 아이템 바꿔주고요. 생각보다 너무 길어. 나는 그 이제 끝물이구나 생각했거든요. 거기 같이 모였을 때. 근데 그냥 제 거인 쪽 애들은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안 비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나 황당한 거 아닙니까? 파숄트가 진짜 멀리까지 나온 거야. 걔가 그 앞에서 합류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나왔다 얘기는? 이상해 좀. 너무 각개격파가 돼 있어. 거인 팀이 강력한 거인 팀이 내가 윤호를 기다린다 그랬는데 윤호를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걔네를 합류하면 얼마나 편하게 하겠어 게임을. 열매를 따서 모기 시작한다. 신석을 조사하고요. 열매를 모읍니다. 티스텔베리 그거죠? 전에 그 상점에 있던 거. 아이템 다 이제 채워놔서 볼 것도 없어. 티스테벨인지 그 나발인지. 위험하다 식량. 이거 호건이가 날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저 마을 가서 음식 보충하고. 도와준다면 감사하지. 노래였다. 야! 노인, 좋은 노인이구만. 별 내용도 없으면서 더럽게 이렇게. 솔까 너 느린 후에 다가왔다 적들이. 도와주러 가자. 여기가 어? 거들프랑 닮았어. 야, 거들프 떨어져서 다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대박이지, 거들프님인데! 아니야, 시그비온이야? 얘 뭐냐? 워호크, 돌리기 있는 거지. 그치. 거들프, 아, 기억 상실한 거야. 거들프인데. 지금 머리가 박살나가지고 기억을 잃은 건데, 거늘프이 사실 시그비온이 아니라, 대전사의 공격이 너무나 강력해서 목표 주변에 있는 적들 충격포로부터 1회 피해입니다. 야. 잠깐만요. 너왜 능력 이따위로 찍었어? 뭐야? 야, 무슨 회오리가 있는데 이걸 안 찍었어? 미친놈 아니야? 행동이 역으로 끌기 마이너스. 장난하냐? 개쓰레기잖아! 니가 무슨 첫바야, 이씨. 꺼져. 아니, 아니, 아, 저기요. 순서는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야, 거인 셋. 에킬. 야, 14는 오바지. 14 회오리면 나 써먹질 못하는데, 내가. 너무 약하잖아, 그러면. 에이빈, 에이빈이 세 번째로 가고요. 에킬, 이종갑이 제일 나을 것 같네요. 갑시다. 뭐가 너팔래? 아니야. 이부 전투 이기고 식량으로 싹싹 둘러 담아가. 배만 부르면 돼. 배만 뜨시면 돼. 아, 너무 약한데 근데 인간적으로. 이 같은 등급 맞냐 이거? 와, 너무 약하잖아. 이분 거좀 빡센데? 정하자. 20, 19, 얘네 죽이자. 저기까지 갈수 있냐? 일로 와봐.
너 일로 오고, 너 일로 오고. 쟤가 문제야. 쟤는 갈래? 너가 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쟤는 얘네들을 먹이로 주고 이렇게 배치를 하자. 모이는 건 얘네 둘뿐이잖아. 쟤는 원거리를 안 모일 거 아니야. 가자. 아, 좀 많이 멀다. 다음이 보라색이야, 바로. 그러면 여기를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너무 맞게 돼. 맞으면 죽는데. 죽고. 그치? 어, 왜? 왜한 턴을 버리셨나이까? 아, 너얘못 때리는구나. 가자. 어, 얘 잡아, 그럼. 20까지는 딱땜이야. 뻔하지. 번개로 딜 꽂아야지. 22짜리인데 어떻게 잡으려고. 번개로 잡아야지. 번개랑 이거랑 에키로 잡아야지. 제 실드 안 까고 걸으면은 5대5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제 조금 위치 애매한데? 됐어, 그냥 같이 긁어. 몰라 몰라, 같이 긁어. 너는 기대하는 게 없어. 또왜 거인인 거니? 추하지 않게 그냥 그때 떨어져 죽었어야 되는데. 이름을 바꿔 다시 나타나면 어떡해. 야, 실드 까지 말라고. 그것도 센거 하나 얻어 걸렸다, 야. 너 실드 깨기도 2고, 노력 2에 의지력 2야. 그러니까 한번 실드 삭 깨는 거 빼고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능력 자체도 지금 구리고. 그럼 너뭐 해야 된다? 실드나 올려놔라. 대박. 대박. 이거는 좀 그렇다. 올라가라. 준비해라. 그치, 딱 왔지? 이 녀석을 놓을 줄 알았어. 이것이 성견지명. 살려줍니다. 저 아프긴 아픈데? 얘한테 맞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달았냐? 그게 더 신기하다. 지금 불러와야 되니까 얘 밀죠. 이렇게 능력 너무 좋아. 개 좋아. 좀 나름 문제긴 한데. 피해 난도질. 3. 야, 너 이거 안 되겠는데? 일단은 잡어. 와, 오랜만에 본다, 대금 때리는 거. 멋있다, 야. 어우, 야. 조금 시계 박는데요? 따라와. 보여줘, 힘의 차이를. 한 팔뿐이어도 강하다는 걸 보여줘, 힘의 차이를! 졸라 쌤. 정했죠? 보여줘, 힘의 차이를! 바보들만 남았어, 이제. 야야야야, 설마? 살았으면 됐어. 쟤 죽이자. 번개 힘! 번개 힘! 번개 파워! 구질구질하다, 저거를. 야, 불러오라 그래, 명성 먹게. 얘는 위로 보내자. 아닌데. 아니야, 위로 보내. 얘 턴이긴 한데, 얘는 살리면 되니까 일단 가라. 산화 달았고요. 도망가시고요. 모건은 체력 빠져있지. 도망가야 되네. 와, 이거 깜찍한 녀석. 데미지 보이나요, 이거? 해오리 한번 긁어라. 할 것도 없는데. 해오리라도 긁어. 어쩔 수가 있나, 이거. 이게 뭐니? 불러왔네? 10이면 어차피 못 이기잖아, 얘.
야, 진짜 아이버는 개 양아치야. 그냥 보이면 죽는 거야, 그냥. 이길 생각 하덜 말어. 얘 잡자. 쟤는 누구든지 잡을 수 있는데, 뭐. 매직 파워. 버늘프 너무 작아. 얘 상처 회복되면은 강해지는 거 아니야?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 아니야? 막 살짝 설레는데 보내줘라 저승으로. 내놓으시고요 명성. 맛있고요. 밥만 사가면 된다. 니 주점이야? 니게 아니야. 그래. 아니, 여기서 와서 나와 말을 했겠지. 합류하면 누구나 환영한다. 아싸, 식량. 땡큐요. 능력 쓸 일이 없다는데. 야, 명성 30일이야. 그냥 다른 놈인가? 너무 이미지가 겹치잖아, 근데. 너무 겹치잖아, 인간적으로. 얼굴 살짝 다르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단 말이야, 제 얼굴을 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어찌. 강화 되시라우? 이렇게 하자. 너는 올려줄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너는 지금 충분히 세고 올려준다고 뭐 딱히 올라갈 게 없어. 얘 올려주는 게더 좋아, 오히려. 반전에 반전. 야, 너는 그냥 의지력 올리라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지, 세팅이. 야, 너무한다, 너는 진짜. 파괴 3피해. 쟤는 다루기가 너무 까다로워. 저 녀석을 굳이 활용할 정도로 어렵지가 않아, 전투가. 저렇게 복잡한 능력을 만들 필요가 없어, 패시브 쪽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센데, 저 텍스트를 읽고 싶지가 않아. 빨리 밥이나 나와. 식량도 많고 말이야. 나름 지금 안정감 있는데?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비오놀프의 축복. 그게 무엇인고? 좋은 거지? 이제 끝물이잖아. 좋은 거준 거지? 믿고 있다, 나는. 체력 플러스 원 플러스 체력 3일 때 적을 밀침. 너 능력 뭐였냐 이거? 어그로 끌기. 체력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내 지론이거든요. 그래, 너는 가서 돌리는 거를 각을 재고 만든 캐릭터인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캐릭터가 아니야. 데미지 15여도 약해 지금. 어그로 끌기 행동 2. 에키를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서 어그로를 끌면서 밀어내는 걸로 밀어내면 좀 약하지. 그 정도까지 하긴 좀 약하지. 아, 쟤 능력 좋은데. 됐어, 이미 좋은 아이템 많이 있어. 이거 멤버 체인지 되면은 고통 좀 받겠는데? 만약 거인 스토리가 또 있다 여기서. 나못 참거든요. 시간 엄청 빨리 간다 이 게임. 너무 빨리 가는데? 핸드폰 배터리도 빨리 가고 있네. 복구비 다 없어졌다.
녹취를 그만둔 모양이다. 빨리 가. 야, 그 뱀도 귀찮아서 안 쫓아오겠다. 너무 멀리 와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 너? 소년 구하러 들어가. 야, 아씨, 너무하네. 야, 마을 좀, 그래, 마을. 발을 너무 없어, 지금. 아, 샤루 귀엽고 보내고 갔네. 챕터 7. 사냥꾼과 사냥감. 이게 끝물이 아니었구나. 챕터가 또 있네. 당신 위로 올려다보자. 눈에 띄는 바늘이 하나 있었다. 당신이 외쳤다. 볼베르크! 나 너무 쓰레기야, 시그비온. 영주가 책임자다. 되게 세 보인다. 덩치부터 차원이 다른데? 뭔가 좀 엄청 영웅 같은 녀석 없는 거야? 지금도 충분히 세긴 하지만. 어디 보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경비병 봤어? 부두를 부드런? 아니, 체력 플러스 2를 준다고? 아, 당연히 가져가야지, 그럼. 보급 끝내라. 야, 무슨 보급 기간 3밖에 안 되냐? 저거 다 썼는데, 명성을. 그렇게 비싸네. 야, 걔 아이템 들고 튀었잖아. 쓰레기들만 있어. 어우, 짜증나. 아. 야, 귀환해. 왕의 귀환이다. 무려 파괴 3를 빼고 체력 2를 넣는다. 휴식시 의지적 플러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체력 14다 이러면은. 근데 그래도 약하죠? 극혐이죠? 대기해줘야 되는데 얘는. 아, 나 보급을 무슨 3개를 먹어. 더럽게 많이 땡겼는데 내가. 명성 좀 봐. 끔찍한 사기야. 가자. 그들은 떠났습니다. 에이빈이 홀 당신 저와 같은 생각을 한것 같군요. 어? 새로운 배를 건설하려고 한다. 한달 정도 걸릴 거다. 실망감 어린 고함을 치고 부두에 남겨두고 떠나버렸다. 에이빈. 나도 모르겠습니다. 게임도 복잡하게 간다 또. 아, 실드로 가야 되나 그냥? 루크? 아, 체력이 좋긴 한데. 한달 어떻게 버티니? 나 어떻게 버텨? 떠나는 거 어때? 하긴 너는 팔도 하나 없는데.
아, 이거 게임, 이거 엔딩 오늘 가능하나요? 엄청 줄었어. 이제 성벽 좀 지켜봐. 뭐라도 해야 돼, 지금. 먹고 살라면은 일을 해야 돼, 지금. 굶어 뒤져, 지금. 위치 괜찮은데. 저 녀석은 좀 혐이긴 한데. 야, 근데 파괴는 안 되겠다, 꼴을 보니까. 야, 잠깐만. 일단은 23이라고? 잠깐만. 아, 이거 좀 과한데? 일단은 지키는 걸로 해. 먹어야 되니까 밥을 내가. 밥을 사야 되니까. 명성으로 사야 되니까. 명성으로 밥을 산다는 개념 자체가 좀 짜증나는데. 여기를 때려야지. 제가 안 되면은. 근데 아, 아우 씨. 어떡하지? 다시 짜야 될것 같은데 진짜로. 너무 심각한데. 상대 4명인데 얘를 빈턴으로 보내면 안 돼. 그러면 못 이겨. 쟤는 실드 가기도 2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할아버지를 보내야지, 저럴 거면은. 그럴 거면은. 파괴로 바꾸고 일단은, 루크를, 루크는 파괴가 답이다. 좋은 거긴 한데, 저거.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사용 포인트가 왜 있냐? 아, 순서 바꿨어야 되는데. 아,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와, 이거 좀 너무 헬인데? 여기까지 갈수 있냐? 갈수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세 개를 쓴다고 일로 가는데? 써. 14. 뭐야? 도망간 거야? 준비해. 다행이다. 그렇지, 바보 만들었고. 지금 보기보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
실드 까인 애 없죠? 번개 써야지 그러면. 와, 얘 너무 세다. 실드 양좀 봐. 미친놈. 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정도권 높아야지, 에킬. 왜 니가 쳐맞니? 니가 쏘고? 빨간이니? 자기는 안 맞아주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와, 믿을 수가 없다. 너 죽었다, 야. 너 운명이야. 받아들여. 와, 적이 안 닿네. 너는 몸 돼야. 됐다, 야. 안 되겠다, 야. 와, 진짜 세다. 죽으려고 환장했구만? 보내고. 좋아. 이길 수는 있겠는데, 소모값도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게임 어떻게 풀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니까. 쥐고. 버틸만 했죠? 8이지. 일단은 땜질 해놔야겠다. 어떻게 가더라도 너는 일단 실드 가기 담당이니까. 실드 가기 인형인데. 에킬. 에킬 지금 쓸 구석 안 나거든요. 일단은 배짱 땡겨주고. 야, 번개를 쓸걸 그랬어. 아, 아니다, 안 썼다. 잘했다. 큰일 날 뻔했네, 썼으면은. 이거 실드를 까네. 좀 아까운데? 이거는 얘 때려야지. 선택지가 없지, 이건. 내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살려야 되는데. 15. 어디다가, 여기다 했다고? 무슨 짓을 한 거냐? 일단 쟤는 다음에 제 턴이고. 되네, 그러면. 넌 까두면 좋겠는데, 하나라도. 안 되겠다. 너무 튼튼하다. 버티지? 아, 추가 먹을까? 아, 죽여. 먹긴 뭘 먹어. 일단 욕심 부리지 마. 명성 충분해. 이거 먹으면은. 얘 이렇게 세게 나왔는데. 와, 너무 강하다, 지금 파티. 이 정도 틀이 잡혀있을 거 얼마나 게임이 편해. 진짜 로크 쓰레기야. 주인공 버프 있단 거 없어. 인간 중에서는, 인간 궁수 중에서는 체력이 이나 높으니까 진짜 엄청 센건 맞는데. 그래 봤자 인간이야. 나약한 인간. 죽여. 다행히 이 높은 아머를 가진 녀석을 갈무리했습니다. 걔는 운명이야. 배짱 21 19 되겠는데. 아, 너는 좀 아닌데 지금. 너는 지금 나설 군번이 아닌데. 나 범 만들고 되냐 저 녀석이? 아, 얘 죽는 건좀 오반데. 얘는 된다. 이러면 끝났지. 에키린 좀 아까운데? 솔직히 에키린도 능력발이라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아깝네.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얘. 좋아. 마나 오링나게 생겼어, 이씨. 죽기지나 먹어. 19딜 시계. 그렇지. 야, 너무 강력하다 멤버. 모건이랑 에킬. 이 정도는 괜찮죠? 에킬은 그냥 작업만 쓰면 되니까. 널뛰기만 하면 되니까. 야, 11. 보급품 제값에 팔수 있나, 이거? 하루치가 남았는데.
부대 폭동이 일어났다. 레븐과 함께 싸운다. 부적원밖에 안 남았는데? 죽일 때 흑요석정 나왔다. 턴당 2 암호,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나는. 턴당 2 암호를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야, 그냥? 무한으로? 궁금할 땐다 써본다. 어차피 다 잃었어, 나는. 잃을 게 없어. 탱커 있냐, 우리 파티에? 우리 파티에 탱커 있냐, 근데? 야, 너 올려줘야 되냐, 그냥? 에키디? 얘는 안 돼. 못 걸러. 얘도 못 걸러. 탱커 하나 키워야 돼. 실드 가장 많은 녀석으로. 너가 14까지 올라가고, 너가 12까지 올라가고, 너가 11까지 올라가. 에키를 줘야지. 와, 너무 끔찍하다, 조합. 에킬 줘야지, 저거. 에킬 줘야지. 에킬은 근데 능력이 안 세지니까 칸 밀리는 게 단데. 그렇게 합시다. 너무 막다른 골목인데? 꼭다 구해야 되는 거야? 갑시다. 구하고 싶지 않은데 별로. 에킬이 세긴 세네.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는데 이거를 내가 스탯을 끊을 수가 있나 함부로. 여기다 몰빵해서 얘네 둘만 지키고 나머지는 그냥 싸우라 그래. 너는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일로 오고. 이렇게 죽여 그냥. 다음 던지는 애지. 옮겨. 체력 따는 거? 여기다 숨 얘까지 맞을까? 두 칸이나 하나, 한 칸, 두 칸, 세 칸, 세칸 가. 야, 일단 가. 여기면은 맞을 거야. 근데 맞느냐가 중요한데. 뒤에 있는 놈 맞느냐 중요하거든요? 세니까 뒤에 있는 놈이. 아, 이거 살짝 안 맞는걸? 저항했고? 도움 된다 저거. 의외로 도움 된단 말이야 저거 보면은. 저는 실드 채워주고 때려 그냥. 야, 법사 잘 버티는데 의외로. 얘 때려야죠. 너는 죽으면 돼 싸우다가. 배한달 어떻게 버티냐 진짜. 나 이미 전멸인데? 난 게임이 끝날 줄 알았어 이제 슬슬. 할거 없잖아. 이 데미지 줄 거야 뭐 어쩔 거야.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방이고.
데미지를 줄여놔. 아, 11이니까. 아, 게임 이것도. 거북하구만. 가자. 얘 눕힐지, 쟤 눕힐진데. 너 얘 눕힐 수 있냐? 눕힐 수 있네? 와, 강하다, 진짜. 이 녀석인데 턴을 허비하고. 날 도망가는 녀석 뭐 잡자. 어. 잡아. 좋아. 아, 저런 애를 왜 맞추냐? 지금 이 상황에서. 아, 너 할 거 없는데 너무? 아, 얘구나. 실드, 실드 11, 11, 9, 12, 13, 17. 아, 저 녀석 맞추자. 어. 닿는다면. 저거 달라면 한 칸만 더 가면 되네? 한 칸 더 가도 되지? 여기, 여기 닿으니까 움직이지 않겠지. 제가 수가 더 많은데. 면팔 뽑아. 그렇지. 둘 다 약쳐. 위치 괜찮죠? 어, 쟤를 날려버려. 어, 그러면 어떻게 이동 못할 거 아니야. 아, 니가 여기서 쏘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쏴, 그럼. 그렇지. 위험하다. 졸라 위험하잖아. 난도질. 넌 얘만 깎다가 죽으면 돼. 얘 맞진 않겠지. 얘냐? 아직 살았고. 너겠지? 아, 여기까지 깔 필요가 있나? 아, 일단 까나. 깔 수 있을 때 까나. 아, 너 애매하다 얘 지금. 오우 예. 죽었고. 어, 안 죽었네? 죽어야 되는데? 대기해. 의지력 채우고. 죽으면 되는데 친구야? 오래 살아있어봤자 아무도 원치 않는데? 저항함으로 살았고. 야, 너 진짜 잘 산다. 한 칸 쓰자. 쓰고 넘어와서 나쁜 짓 할 것 같은데. 나쁜 짓을 내가 먼저 하면 되죠? 대학선 없죠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 마침 11짜리. 와라. 야, 너무 예쁘다 각도. 이렇게 화보 만들어두면 편하지. 이동한 거 봐라. 너무 많이 간 것 같긴 한데. 보여줘. 26. 22. 어, 좋아. 약해. 약해. 죽여. 어우, 세긴 하다. 겉으로부터 깎아나간다. 때리기 시작한 필지 금방이다. 어, 좀 위험한데? 어, 됐어. 끝났어. 실드가 10인데 10댐을 꽂았어. 에킬이 줘야지. 의지력이 너무 없긴 한데. 이라도 어디냐. 보여줘라. 배짱 한번 튕구자. 저승으로 꺼지시고. 아, 얘 잡기 좀 위치 애매하다. 길 터져. 아, 루크 너무 쓰레기다. 루크 왜 이렇게 쓰레기냐? 11. 12. 의지력 있네? 안 써도 되네? 얘를 잡아 일단. 이것이 뭐하는 플레이요?
죽여 죽여! 아 너무 좋은데? 이거 다 살았잖아 나 우리판. 아 너구나. 싸우는 건 잘하는데 정작 이제 음식이 없어. 다 나가서 지금 무조건. 야 왔어 왔어 진짜 왔어. 얘도 왔어 대장. 와 더 최악이었던 건 이제 어디에나 있어 그런 것 같군. 자네가 살아있는 걸 보니 기쁘네 잉바르. 야 하콘에다 윤호 합류하면은 셀 것 같은데? 그냥 전투는 안 질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벨시오를 상대하도록 하지. 내가 벨시오 상대하면서 지금 안 싸우겠다 이 말이지? 걔 같은 거? 하콘만 줘 나한테 280발을 315식량. 무엇 때문이죠? 멀지 않습니다. 일단 시켜달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하면은 망하니까. 아 왜 둘이서 가는 거야? 둘이서 가는 동안 수성한다거나 옆에 있는 거 다 들이칩니까? 루크를 왜 들어갈까? 저 약해 빠진 애를. 이거 오늘 안 끝나겠어. 스트라비스 신석이 왔습니다. 드르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하다. 드르치는 우리를 보지 못해요. 너가 당하면 나도 당한다는 거네. 그러면은 들키니까? 왜 나를 선택했냐? 그래 하콘이 있는데 왜? 아... 그래 그래 싸움은 약하지만 도망을 잘 갈 것 같다 그런 나쁜 녀석.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운 조각이 필요해요. 신들은 그걸 이용해 서로를 죽였다. 벨로우는 왜 마음 조정을 못 하는 거야? 마음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 난 갑니다. 화살을 만들어야 된다. 걔를 죽이기 위해서, 뱀장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여기서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얻는다고 해야 되나? 어쨌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루크 일행도 아라곤 일행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델트치들은 안 보여서 못 보고 있고요. 재빨리 캐낸다. 신석 스트라부스의 신석. 되게 빨리 끝냈네. 뭔 일인지 몰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 봐. 야 이거 정비 한 번만 때리자. 뭔가 하려고 절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꺼져봐. 와 멤버 좀 봐. 미쳤어. 야 나와야지. 어디서 거기서 끼고 있으려고 그래. 뒤질라고. 와 멤버 좀 봐. 너무 달콤하잖아. 얘 낸 말 있어도 다 이길 것 같은데? 야 얘가 역시 왔어.
쌍따복이긴 하다. 엄청 세다 진짜. 이딴 기구 있었니? 미개한 녀석. 이거는 탱커한테 줘야 되고. 아이 뭐 너도 잘했는데 쟤한테는 안 되지. 알지 너도 자신의 수준을. 하코님이야. 갓코님이라고 갓코님. 야 데미지 라인이 차원이 달라. 우리 하드 탱커 모건. 모건은 이미 종을 갖고 있군요. 휴식대 암호 3회복인데 아 너는 그냥 순수 탱커 해. 어그로 끌고 탱킹 당하고. 너도 탱커지. 너 능력 애매하다. 승급 가능하네? 너 승급 시켜줘서 내가 뭐 어디다 써먹냐? 밀쳐내기. 고민 좀 되는데? 아, 애매한 애들만 있어. 잠깐만, 잠깐만. 아, 고민 좀 되는데, 이거. 일단 AB는 넣어야 돼. AB는 넣어야 돼. AB는 보충해주는 놈이니까 넣어야 되고. 그리스가 갈래? 얘는 어그로 끌어야 되고. 아, 흑요정을 갈지. 턴당 회복을 갈지 고민되네. 아머를 3더 회복시켜준 거 너무 좋은데, 솔직히 이거 하면서 너도 쉴드 깨기 하면서 싸우자. 대기할 놈이 있어서는 안 돼, 내 생각에는. 다 같이 싸워야 돼. 그리고 이 녀석 은근 좋았거든요? 얘 은근 실력 피해줘서 데미지 많이 깠기 때문에. 아머 뿌리는 건 됐어. 석탄도 좀 애매하고. 능력 자체가 지금 얘는 이제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에. AD는 의지력 넘겨주는데 필요 없죠. 에킬이야, 야, 에킬 너이 멤버에 낄수 있는 거야? 이 정도 클라스야? 와, 루딘도 좋긴 한데 솔직히 에킬 미만이지. 에킬은 광역으로 체력들을 넣었는데. 이샤도 좋긴 한데, 에킬은 튼튼하니까. 와, 너종 주고 에킬 올라가면 에킬한테 그 턴당 회복 주자. 와, 에킬 너 의지력만 쭉쭉 찍어주면 되겠다, 내 생각에는. 지금 루크가 빠졌. 루크 넣어? 루크 넣어? 아니야, 이 멤버인데. 아니야, 실드를 이 멤버니까 까야지. 체력이 이제 공격력 라인 높아졌으니까 실드 깔수 있는 놈을 줘야지. 너도 이제 실드 까는 거고. 그렇게 하면 얘가 좀 필요가 없네.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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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가자! 풀 오랩이다. 꿀릴 거 없다. 음식만 사. 음식이 없군. 못 사는구만. 명성은 썩어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당신 결국 화살을 맞는. 이렇게 난 멤버 채울 줄 알고 진작에 진행했는데 이걸 며칠째 못 채워가지고 지금. 대장장이의 불꽃 어쩌고저쩌고. A빈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윤호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요. 그녀 강력해요. 그래 보인다. 나 방종해야 되는구나. 시간이 다 됐네요. 내가 줄까 무서워하는 거지? 그건 안 된다. 지금 루크도 한강이기 때문에 루크 죽으나 얘 죽으나 똑같거든요. 둘다 쓸모없거든요. 나너 레벨링 안 해놨는데? 그래? 화살 가져가라. 존재감 뿜뿜하려고 지금 마지막에 와가지고. 우리 다음에 보죠. 엔딩인 것 같은데, 슬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진짜 끝인 것 같은데. 이러고도 또 끌면 안 되지. 나는 하콘 시점이 안 나와서 하콘 넘어갈까봐 불안했는데. 하콘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끝날 때인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발을도 짱 많고요. 전사가 하나도 없지만. 부정보다 발열이 많아요. 식량도 많고 명성도 썩어나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끝낼 것 같습니다.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